네, 이성민 선수의 서브로 시작했습니다. 이성민 선수는 여기서 포항대 장성에서 운동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성민 선수 홈그라운드. 아, 홈그라운드. 네. 이성민 선수는 이제 보다 코트에 더 잘 이해하고 빠르게. 아, 예. 아무래도 이제 이성민 선수가 홈그라운드가 예.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책임져 경기다 보니까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열리면서 몸을 좀 던져나오는 플레이가 있는데 책임져는 아무래도 좀 골드보다 약간 공격적인 기능이 초반에 좀 랠리 위주의 공기보다는 포인트를 착실히 쌓아가는 위주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뭐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이렇게 리플이나 이런 거 뭐 질문사항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아무도 없네요. 네. 댓글은 영으로 지금 관심이 없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맞서도 재밌는 경기 맞습니다. 낡아진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좀 경직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공이 좀 정사로 안 맞고 약간 좀 빗맞는 듯한. 아까 몸풀 때는 공을 잘 치시던데 그 선수 마무리 시합이 나니까 경직되던데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도 좀 경직이 안 됐으면 조금 더 나이스하게 뽑았을 텐데. 대회 초기가 예. 하다 보면 좀 가장 부담되는 거죠. 그렇죠. 좀 부담이 되죠. 일탈 하더라도 시작 먼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민 집중! 아, 비참하죠. 비참해. 사우장으로 선정해요. 아, 아, 이성민 선수가 샷이 더 좋은 걸로 알았는데 실수가 많네요. 11.3세트로 진행될 예정이죠? 네, 오늘도 11.3세트로 진행. 이게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들이 이제 보니까 다시 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거 평소에 안 하던 플레이를 하게 될까봐 매우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뭐 웃어보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우, 그런 모습들 확실히 이게 운영에 대한 노련한 이성민 씨가 조금 더 이런 실수가 이제 좀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성 코트가 대답을 최강자 오셨습니다. 세팅이 한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아, 이거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역전 당했네요. 이게
나름 게 게임이나 이게 몰입한다는 정보랑 네. 집중하는 정도의 취미예요. 네. 이게 이승현 씨가 노래하는 조금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실수를 한 부분을 그래도 어떤 나름은 좀 착실하게 좀 많이 하셔서 그때 역전까지 한 거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점 3세트니까. 3세트 있는 경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트 어떻게 진행이 본인들의 좀 실력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 경기가 조금 더 재밌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세트는 이성민 씨가 짰습니다. 그 선수도 역시 네, 챌린저급이다 보니까 확실히 대회에서 긴장하거나 그러시면 네. 공이 좀 많이 짧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공이 좀 네. 짧게 나가요. 움직임도 네. 평상시 같이 안 하시는 거. 장선 코트가 이렇게 그렇게 짧게 나오는 코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챌린저 좀 아직 긴장하고 네, 많이 긴장하시는 거. 아, 예, 이런 실수. 이런 실수가 어이없는 실수가 네, 나오는데. 아, 초반에 점수가 많이 벌어졌네요. 4대 0. 아, 실수가. 김수현 선수가 1등에서 보내는 이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그렇죠. 네. 이성민 선수에 비해서 김승원 선수가 실수가 너무 많네요. 지금 본인은 운동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막 채 안 됐다고 합니다. 몸이 예전보다 체중이 많이 늘어서 그런 상황에 이 리스트 이름 적어가지고 여기는 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잘 여기를 보이지 네 보여 근데 이제 그 김승훈 선수도 지금 이렇게 아무 몸이 안 돼요 접수차가 떨어졌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5대 4 뭐 사실 박빙까지 또 와버렸습니다 상대방이 5점을 앞서고 있다는 거는 이제 나도 5점을 낼 수 있다는 지금 그렇죠 끝까지 방심을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그에는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놓는 순간, 그렇죠. 긴장을 놓는 순간 점수를 시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일 전쟁 하는 거랑 다른 점이 그 긴장감이나 몰입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장을 항상 하되 너무 긴장을 또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실수가 아, 너무 실수. 너무 이번 게임은 조금 이제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회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챌린저급 정도 마스터급은 항상 자기들 실력을 이렇게 누가 보이느냐지. 그렇죠. 네, 챌린저는 좀 실수. 실수를 줄이는 게 실수 싸움. 기다려야 돼요? 아, 조금 더 침착하게 쳤으면은. 사실 이런 거 못 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그냥 특별한 막고 나온 볼인데. 약간 좀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아. 이성민 선수가 또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성민 선수가 점수를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시 역전하고 김승 선수가 중반 이후로 급해졌어요. 예, 예. 급해졌어요. 본인이 1세트를 뺏긴 게 아. 이성민 선수 노련함이 좀 노련하네요. 네. 승민 씨가 홍콩 팀이니까. 네. 네. 김승훈 선수 뭐 이제 새내기에서 갓 그렇죠. 챌린저를 올랐으니까 네. 뭐 내년에 더 기량을 쌓아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 기대가 되는 선수. 예예. 네. 예, 이성민 선수가 2대 0으로 예, 지금 8강에 진출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와 이성민.